참 노후가 엄청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무슨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요, 사람들을 수명을 150살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양자역학 컴퓨터를 다 돌린대. 참나. 그냥 둬요. 좀 가게 적당한 나이 되면. 사실은 노후에 되게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정말 건강 수명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프고 힘들게 사는 세월이 30년이면 그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건강한 수명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 얼마 전에 제 친구의 그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친구가 건강 수명에 대해서 정말 저한테 뼈저리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편찮으신 채로 25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80에 가시기 전까지 55세부터 아프셨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자식이 늘 노심초사하면서 아버지를 보살펴 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일찍 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고 막 이런 험한 소리를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수명이 계속 가는 게 얼마나 아버지 자신이 고통스러웠던가를 이 아들이 너무나 옆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버지랑 체질이 똑같습니다. 어떠냐면 아버지가 결국은 당뇨로 너무 고생하신 거거든요. 살이 썩고 막 엄청 고생을 하셨거든요. 근데 체질이 대대로 엄청 뚱뚱해요. 다 100kg가 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거의 95kg까지 갔어요. 키가 작은데. 근데 그 집이 확 먹는 걸 좋아하고 워낙 고기를 좋아하고 늘 이런 집이에요. 만나면 채소는 하나도 없고 고기 파티를 하면 고기가 이만큼이에요. 탄수화물 어마어마하게 먹고 그 친구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살이 굉장히 쪘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건강수명으로 살지 못하고 너무 힘들게 거의 20년이 넘게 사는 걸 보더니만 이 친구가 그냥 결심을 했습니다. 진짜. 그 5년 전에 여러분 남자가 살 빼는 게 엄청 어렵잖아요. 오로지 건강을 위해서 고기도 굉장히 줄이고 탄수화물 줄이고 뭐 운동 뭐 웬만한 거리를 정말 하루에 그 2만 보 이상씩을 걸었어요. 정말 너무 건강하게 살을 딱 감량을 했더라고요. 감량을 딱 해서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드디어 아버지처럼 살지 않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늘 두려웠었대요.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이 수명 자체도 되게 중요하지만 건강 수명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사실은 30, 40대 때는 건강에 대해서 거의 신경 안 써요. 젊으니까. 근데 50만 넘어도 우리는 이제부터 생각해야 돼요. 50 이후 금방 60대잖아요. 저도 4년만 있으면 60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게 내가 나이 70에도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몸에 활력이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돼. 그게 뭐예요? 내 몸에 내가 하고 싶은 활력을 유지하는 상태가 건강수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강수명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아파트 단지에 되게 많아요. 아파트 단지가 몇천 세대 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죠? 몇천 세대인데 우리 아파트 헬스클럽 공짜거든요. 근데 돈 안 내도 돼요. 근데 몇 명 나올까요? 80명이요. 그렇게 운동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건강수명은 그때 가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건강수명은 사실은 오늘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건강수명에 대해서도 정말 신경 쓰셔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너무 신경 안 쓰는데 건강수명 건강수명 말만 하는 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강수명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한테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산 건강수명도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의 건강수명뿐이 아니라 자산에 대한 건강수명도 이제는 신경 써야 되죠. 그러니까 자산의 건강수명은 언제까지 있으면 되나요? 아 그냥 나는 80까지만 돈 있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 없어도 돼요. 안 그렇죠. 돈은 언제 제일 많이 써요? 죽기 직전이 제일 많이 써요. 안 그래요? 죽기 전 한 일주일간 엄청 많이 쓰겠네요. 병원에서. 또 죽는 날도 많이 쓰겠네요. 우리 가는 날도 많이 쓰고 가기 직전에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가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돈은 훨씬 더 많이 쓰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는 게 언제겠어요? 돈을 벌 수 있을 때 아낄 수 있죠. 30대, 40대, 50대 때는 없으면 나가서 벌면 되고 그죠? 없으면 채워낼 수 있는 기운도 있고 그리고 그때는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 몸으로 돈을 변통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나이 60, 70이 넘어가서 노후가 되면 어때요? 내 몸으로 돈이 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해야 됩니까? 있는 걸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잘 지켜나가느냐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요. 그러면은
노후에 내가 내 자산을 잘 변통할 수 없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몇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 사람 만나보니까 노후에 돈을 잃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마음이 약하면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강하게 마음 먹읍시다. 일단 여러분 돈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져가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혹시 옆집이 와서 가져가겠어요? 아니면 먼 사촌이 와서 가져가겠어요? 아니면 언니 동생이 가져가겠어요? 아니요. 항상 돈은 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가져가기 마련입니다. 그럼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요? 예, 남편이요. 아니면 아내예요. 근데 우리 서로 나이가 들어서 뭐 크게 돈 쓸 일 없다고 치면 의욕에 넘치는 사람이 돈을 가져가겠죠? 여러분 원래 돈은 의욕에 넘치는 자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80먹은 남편이 가져가는 게 아니죠. 80 먹은 남편이 뭘 가져가겠어요. 그냥 같이 새끼 먹으면 되지. 가장 의욕에 넘치는 사람이 누굴까요? 45살 사업하려는 아들이요. 아주 의욕에 넘치죠. 엄마 그 돈 있잖아요. 그거 그냥 주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아파트 투자하면 이거 두 배 돼요. 이거 이렇게 뭐 주식 투자하면 몇 배 돼요. 나한테 투자하면 내가 꼬박꼬박 이자를 한 달에 200씩 드릴게요. 이거 딱. 30, 40대가 하는 말을 50대까지 하는 말이지 70대 이상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알리바이를 따져보면 그 주범은 대부분 자식입니다. 근데 참 우리 마음 약하죠? 제가 아는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술 하시는 분이에요. 예술. 평생 이렇게 작품 하시면서 사셨어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꾸 사업을 해요. 여러분 제 말이 사업은 한 번 해야 돼요. 자꾸 한다는 건 자꾸 망했다는 뜻이에요. 자꾸 사업을 한대요. 자꾸. 이 엄마가 고생해서 벌어놓은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택이었어요. 그 집을 팔아서 자기들 사업하게 해달라고 매일 와서 졸르는 거예요. 아들이. 울고 불고 막 쫄리다 몇 가지 졸리니까 오케이 알았어. 설마 망하겠냐 하고 줬는데 3년 만에 다 거덜냈고 이 엄마가요. 지하방에서 살아요.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히려 조금 더 자기 힘으로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게 했으면 오히려 안 망했을 텐데 내가 자식 사랑이 잘못됐나 보다. 잘못 판단했나 보다. 그때 조금 독하게 마음 먹을 걸. 근데 이 아들이 와서 뭐라는지 알아요? 지금 이런데요. 엄마는 내가 졸른다니까 줘. 그걸 그래. 엄마가 판단해서 그걸 안 줬어야지. 그럼 엄마 자산은 엄마가 지켰어야지. 이게 무슨 앞뒤도 맞는 소리예요. 지금 이분의 연세가 몇이냐면 저보다 조금 언니였으니까 한 63세쯤 되셨네요. 30년 이상 사실 텐데 너무 안타깝고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써놨어요. 수첩에. 자식에게 사업자금 되는 거 금지. 왜냐면 혹시 저도 나중에 막 이렇게 코너에 몰리면 그걸 까먹을까 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진짜 맞지만요. 우리는 나중에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몸의 자산의 활용도는 점점 떨어져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현재 있는 것,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편안하게 살다가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노후에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돈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버지 돈은 그냥 내가 갖다 쓸 수도 있고 내가 사업하는데 뻥튀기 해주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더 좋아할 거고 노인들이 저 돈 갖고 있어서 뭐 하나 깔고 있으면 뭐 하나 아니 이거 깔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이라고 내 노후 생명이라고 자산 이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가 아니고요. 30대 40대가 될수록 훨씬 더 강하고 확실하게 이것은 내 것이며 이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며 부모님의 60 이후의 자산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대화하고 확실하게 못 박아두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어요. 우리 이런 독한 마음 사실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유 뭐 설마 그러겠어요 이러다가 설마 또 그러면은 그냥 아유 할 수 없어요 주지 이렇게 약한 마음 먹고 가다가 나중에 어떤지 아세요? 정말 나이 70, 80에 좀 선하게 살아야 될 때 우리가 잘못하면 되게 독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0, 40대는 좀 독하게 살아도 되는데 나이 7, 80 먹으면 주름이 많은 만큼 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선하게 살아야 될 나이에 마음 독해지고 표정 독해지면 그 얼마나 서러워요. 가장 서러운 사람 누구예요? 우리 자신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은 정말 중요한 거 생명에도 어떤 건강 수명이 있듯이
나이가 들면 내 자산에도 건강 수명이 있다. 그 건강 수명은 언제까지? 가기 직전까지다. 그래서 가기 직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직전까지 내가 내 생명의 품격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잠시 내가 그래도 조금 야박하고 독해도 이걸 좀 지켜나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오히려 자식도 편하게 하고 우리도 편하게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또 한번 화두를 던졌습니다. 자, 노후에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내 자산의 건강 수명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조금 독해집니다. 지금 독한 게 나중에 80 먹어 독한 것보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노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끔찍하지요.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80이후는 나도 계획이 없네. 집에 한임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 없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웃기세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씩 받았대요. 세 받아먹던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꿉니다. 그래. 그걸 언제까지 대줘야 될지 모르겠지. 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아, 그런 게 자녀 리스크네 진짜.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머니 아카데미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지금 40대, 30대부터 어쨌든 전 연령대 분들 미래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이분을 이 강의를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창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희입니다. 근데 금융 전문가로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이세요? 엄청 오래되셨죠? 제가 1973년 10월부터 증권업계 들어와서 일을 했으니까 73년도에도 예. 증권업이 한국에 있었죠? 지금 47년 47년째. 네. 근데 저 옛날에 네. 세리CEO 이런 데 가면은 네. 그때부터 왜 그때 강창희 소장님 한창 소장님이라고 저는 기억을 네.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네. 거기 미래에셋 계실 네. 때 그죠? 예, 네. 투자교육연구소장을 했어요. 맞아요. 네. 투자교육연구소장 네. 하셨잖아요. 네. 그때부터 끊임없이 우리 강창희 대표님께서는 노후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노후설계 강의도 너무 감명 깊었는데 그때는 또 제 얘기를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네, 네. 어리다 보니까 네, 네. 저도 이제 곧 60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노후설계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구나 이 생각 때문에 네. 충격을 받던 중 얼마 전에 네. 유튜브에서 소장님 강의하신 걸 봤는데 네. 와 완전 다 받아졌고 이번에 참 네. 유튜브도 하시게 됐다면서요. 금년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네. 연금 교육이 네. 제 주 업무잖아요. 맞아요. 그 뭐 상반기에 거의 그런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능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김미영 원장님의 글이 유튜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고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그 세바시 네, 네. 유튜브를 거기 올렸으면 좋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네. 강의를 해서 그게 뭐 100만 뷰를 넘는 거예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도 네, 봤어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강의를 200번 했는데 100만 명 안 되죠? 한 번에 70명씩 왔다고 해도 14,00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고 이야 이게 대단하다. 인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노후에서 사람들이 문제는 네. 너무나 노후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네. 노후 설계에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이 있는데 네. 그게 뭐예요? 그 착각에 빠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 그래요? 예. 또 며느리 없다고 하더라도 네. 착각에 빠지지 않고 젊은 시절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네, 네. 노후가 길긴 엄청 긴 거죠. 근데 다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중에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끔찍하지요.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많은 분들이 이 인생에 네. 80 이상은 없는 걸로 생각한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분들도 보면은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60대, 예. 70대 생각했는데 80 이후는 나도 계획이 없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렇죠. 안 그렇지.
저도 그 노모가 3년 전에 92세로 돌아가셨는데 네. 한 3년쯤 아프셨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보면 100살까지 가까이 살면서 네.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아프다가죠. 돈 아프다가. 문제, 외로움 이런 걸로 고생하다 가거든요. 맞아. 또 더 큰 문제가 세 번째인데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식이 자신의 노후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 돈 다 퍼버놓고 노년에 쪽방에 살면 많거든요. 자녀 리스크라고 그러죠. 사업한다고 그래서 돈 대주고 뭐 또 어떤 분은 옛날에 그 약간 금리가 높을 때는 네. 연금 공무원이신데 네.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아들이 사업 자금으로 미리 그걸 목돈으로 주면은 사업에서 그 이상 충분히 두 배쯤 이자 드린다. 근데 사업에 실패해버리니까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자식인데 그것도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이 노부부가 참 고생하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네. 평생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고생하네. 네. 그리고 어느 지방 도시에 몇 년 전 얘기인데 70대 후반에 노부부가 계셨는데 그 동네에서 노후 준비가 끝내준다고 소문난 분이었거든요. 건설업을 하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네. 부동산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한 달에 600만 원씩 받았대요. 오 괜찮지. 600만 원 어마어마하지. 근데 일남 오녀가 있는데 문제는 막내딸인데 이 딸이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 스카이대 문과에 들어갔어?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어 근데 이 딸이 대학에 들어가더니 뭐 여성운동한다 몽골도 갔다 하고 30대 초반까지 다니더니 어느 날 건축학원을 네. 끼우거리더니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건축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 런던에 6년짜리 건축학교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수업료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래도 이... 서울대까지 가는 돈을 네, 대줘야지. 네. 안 대줘요? 공부 잘하고 귀여운 막내딸을 위해서 내가 건설업을 다시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주고 끝내자. 공사를 맡았는데 몇 년 쉬면서 감이 떨어져가지고 입찰을 잘못해서 박살이 나버렸어요. 세 받아먹던 부동산 다 팔아도 못 메꿉니다. 아들이 공무원인데 모자란 돈 융자받아서 아버지 꽂았어요. 못 받아요. 이자 자기가 내야 됩니다. 며느리가 볼 때는 얼마나 환장하겠습니까? 환장하겠네. 그게 바로 자녀 리스크죠. 아 그런 게 자녀 리스크네 진짜. 네, 네. 그럼 이 노후 설계는 도대체 몇 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노후 설계 이런 얘기를 할 때는요. 네. 전부 노인분들 와서 들으셨거든요. 근데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노인분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이미 퇴직하신 분은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고 적어도 30, 40대부터 미리미리 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 저는 그 20, 30대가 할 일은요. 네. 20, 30대가 할 일은 알려주세요. 연령대별로 본다면 연금, 연금? 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아하. 네. 예, 국민연금은 직장을 하게 되면 수입 있는 분들은 다 들잖아요. 그렇죠. 퇴직연금은 직장에 다니는 분도 다 들게 되어 있고 네. 개인연금은 개인연금. 뭐 자기가 알아서 드는데 네. 하여튼 그 세 가지 연금에는 금액이 많든 적든 일단 들어두는 거고요. 아 그러더라. 네. 혹시 연금이 배신할 일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만은 네. 그것이 무서워서 연금 가입을 안 하는 거가 또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무섭네. 네. 그게 더 무서워. 이걸 20, 30대 때부터 들어라. 네.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여유가 되는 대로 들고. 아하. 그리고 혹시라도 또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있으면은 네. 우량 펀드를 그냥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 들어가는 거 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프리랜서.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회사에 소속해 있지 않으니까 3층 연금 중에서 퇴직연금을 되게 가입 안 한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네. 근데 IRP라고 그래가지고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IRP?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1인 기업도 네. 그냥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요. 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아, 네, 네.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IRP예요. 그냥 일정 후에 펀드로 적립식으로 들어가서 노후 준비하는 거예요. 1년에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데 네, 네, 네.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은 네. 1년에 700만 원만 IRP를 가입을 하면은 115만 5천 원, 비율로 따지면 16.5%를 네. 세액공제를 시켜줘요. 그럼 IRP는 사가지고 수익을 제로만 내더라도 수익은 하나도 안 내고 그냥 갖고만 있더라도 1년에 16.5% 수익을 낸 거예요. 세액공제를 주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고수익 상품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아요. 일단 세액공제 혜택 받으면서 그거를 잘 운영을 잘해서 수익을 내면은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을 냈으니까 이거는 필수로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다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거는 네.
20, 30대 직장인들이 할 일이 뭐냐면 아, 뭐예요? 인적 자본 투자예요. 그게 뭐예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네.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받는 거는 네. 그 직장이 금융상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직장이 금융상품이다. 네, 네. 그래서 이 100세 시대에는 오래까지 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오케이. 20, 30대에 열심히 해야 된다. 자기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직업에서 계속 40년 예. 웃으면 월급을 받는 중요한 게 예. 그게 직장도 예. 말하자면 하나의 금융상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항상 주장하는 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20, 30대 매일 주식 샀다 팔았다 한 친구들 보면은 그 일시적으로 돈을 벌기도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 직업에서 성공을 못하니까 불안정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 직업에서 성공하면서 네, 그 여유 시간에 소위 재테크랄까? 네. 그런 걸 하는 게 중요하다. 그 아,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한 40대, 50대 넘어가면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되죠? 40대가 되면요. 네, 40대는. 건강에 슬슬 그 신호가 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소위 건강 리스크. 폭탄주 20자씩 맞고 범접던 사람들도 그거 줄이고. 그 다음에 담배 뻑뻑 피던 사람들 그런 거 줄이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 주위에서도 보면은 젊을 때 건강하던 사람들이 암이니 심혈관 질환이니 이렇게 걸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어, 그러니까 맞아요. 60 넘어가면 알 수가 없거든요. 40대부터 특수 질병 보험 하나 정도는 들어주는 게. 근데 60 넘어서 그 들으려면 들기도 어렵거니와 아, 예,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아 맞아. 예. 그다음에 40대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네.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쯤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쵸. 부부가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자녀들의 교육 문제, 결혼 문제 그리고 자녀들한테 자립 교육을 시키는 거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자녀 리스크에 이제 걸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애들 키워보니까 적당한 나이에 서른 가까이 돼서 자녀가 독립 못하고 예. 계속 부모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장 노후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독립해야 내가 못하니까 돈 나가는 건 물론이지 네. 근데 이걸 언제까지 대줘야 될지 모르겠지 네. 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지가 또 직접 돈을 못 버니까 애가 자존감은 바닥이에요. 네. 그럼 집에서 막 우울하고 막 정말 집안이 아이고 풍기박산이요 아주. 근데 50대가 되면은 네. 이제 슬슬 퇴직이 가까워오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첫째가 뭐냐면 가계 자산의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우선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는 많거든요. 전 가계를 평균을 낸 걸 보니까 일본은 그 비율이 제일 높을 때가 언제냐면 20, 30대더라고요. 아... 179%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30년, 35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거든요. 빚밖에 없죠. 부채 비율이 높아요. 높죠.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할 무렵이 되면은 네. 그 빚이 5%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거의 빚이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과거 30년 동안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거기서 살다 그냥 세상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비율을 보니까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30대가 제일 높은데 131%. 네. 근데 줄질 않아요. 퇴직할 때가 돼도 83% 빚이 그냥 있어요. 오, 그럼 그거 어떻게?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이 은행에서 3년, 4년 기한으로 돈 빌려서 집을 사기 때문에 네. 빚이 그냥 있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것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는데 나타난다면 우리나라는 잘못하면 하우스 푸어가 엄청 생길 거다. 50대가 되면은 하여튼 네.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가계 부채를 갚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첫째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벌 수 네.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드니까 네. 빚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제법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이거든요. 금융자산은 20%밖에 안 돼요. 제가 지난 여름에 보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 가구당 순자산이라는 걸 발표했더라고요. 가구당 순자산? 네, 네. 각 가구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가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동산 빼고는 재산이 없으니까 그럼 돈이 떨어지면 이번 달에는 화장실 팔아서 쓰고 다음 달에는 건너방 팔아서 쓰고 그럴 수 없잖아요. 떨어지면은 우리는 아주 큰 낭패죠. 거기다가 무슨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네. 60 넘어서 네.
그럼 이건 그냥 순자산에 앉은 자리에서 80%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살려면 금융자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금융자산이 70%고 네. 부동산은 30%밖에 안 돼요. 아, 비율이. 네네네.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일본은 그 비율이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 1990년대까지는 일본도 부동산의 비중이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왜 줄었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계속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막 영끌 이렇게 집에 한임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집 없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웃기세요? 근데 이렇게 웃긴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 웃으세요? 그게 더 웃겨, 그지? 너무 웃기지 않니? 나만 웃고. 네. 말씀하세요.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네. 세를 놓는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세를 안 낸다.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소송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 리츠라든지 부동산 펀드라든지.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일본이 부동산 비중이 30%고 금융자산이 70%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겠네요. 부동산 비중을 어떻게든지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고성장, 고금리 시대에서 저성장 결핍의 시대로 우리가 지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 시대에 갖고 있던 주택에 관한 생각, 교육에 관한 생각, 오케이. 결혼에 관한 생각, 내 노후에 관한 생각 180도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가정경제 측면에서 절약이란 말이죠. 아, 절약. 근데 제가 어디서 절약을 얘기하면 네, 많은 네. 분들이 김새는 표정이에요. 오늘 재테크 강좌라니까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걸 찍어줄까 그렇지.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어렵지. 절약하라고? 아니 세상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 표정들이거든요. 네.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30-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세계 역사에 없는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네.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요.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네. 10% 절약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고성장 고금리 시대는 그러니까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4%도 어려워. 막말로 몇 장 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아, 이 말씀 진짜 꿀이다 이거. 제가 십몇 년 전에 일본의 책방에 가니까 네.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막 고성장 이럴 때니까 그치. 아니 돈 버는 책을 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서점에도 지금 가보면요. 절약에 관한 책들이 우리도 벌써 책방에 쫙 깔려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절약이 뭐냐면 네.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아낀 돈으로 자기 노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약한 부모가 너무 많아요. 자식이 쫄르면 막 그냥 다 줘버리잖아.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전문가들로부터 부부가 같이 교육을 받는 일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근데 실제 그렇게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주위에도.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가계 자산의 구조조정을 50대에는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구조조정은 두 가지예요. 빚을 갚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이 내 몰빵되어 있는 거를 적어도 반반 정도의 비율로 바꾸는 거. 오케이.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세 시대에는 네. 일이 있어야 돼요.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면 네. 돈, 네. 건강, 그쵸. 외로움이거든요. 근데 노후의 3대 불안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이 일이에요. 그래,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일이 있으면 세 개가 네. 다 해결이 되네요. 네. 퇴직하고도 할 수 있는 일,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일의 네. 준비를 하는 게 50대다. 뭐 60대, 50대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 딱 들으니까 이제 느낌이 와요. 저성장 결핍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어떤 삶의 지표들을 네.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금년 내년을만 생각하지 말고 노후 대비라는 관점에서 네, 네.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의 네. 세상이 어떻게 될 건가를 지금부터 미리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그 장래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아,
머니 아카데미에서 얘기했는데 진짜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 역시나 아 이렇게 내공과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이 있으신 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아울러서 우리에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딱 집어주시니까 이렇게 끄덕끄덕거려지면서 마음이 딱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장님 이렇게 나오셔서 귀한 어떤 그 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북드라마가 꽤 여러 회를 거듭하고 있죠. 이야, 벌써 꽤 많이 했어요. 그죠? 제가 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초예측, 슈퍼 포캐스트. 제목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석학 8인에게 인류의 미래를 묻다. 어마어마한 걸 물어본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그랬습니다. 세계석학 8명에게 인류의 미래를 물었다고. 그러면 내 얘기 아니네. 가면서 나 인류인가? 누가 나를 인류라고 지칭한 적이 있었던가? 아, 그냥 김미경이지. 그냥 인간이지. 한국인 아니야? 근데 나 인류네.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류라는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첫 번째 생각. 인류구나. 두 번째 생각. 인류의 변화에서 인간 김미경은 절대 단 1cm도 벗어날 수 없구나. 나 여기에 있는 사람이구나. 세 번째는 분명히 내가 이 인류의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인류로서의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누구에게 물어봤냐면 이 책은 유발 하라리, 제레드 다이아몬드, 닉 보스트롬, 린다 그랜튼, 다니엘 코엔, 조앤 윌리엄스, 넬 페인터, 윌리엄 페리, 여러분 다 아시는 분입니까? 이 중에서 아는 사람, 그러면 아마 유발 하라리 정도는 여러분 아시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8명에게 누가 물어봤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물어봤냐 하면은, 오노 가츠모토라는 일본인입니다. 그럼 뭘 물어봤냐 하면, 각 8명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만이 대답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발 하라리에게는 어떤 걸 물었냐면 지금 현재 문명은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사람들은 되게 불안해한다. 예를 들어서 그 AI가 다 세상을 지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 일자리 다 잃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만들어놓은 문명에 우리가 다치게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사는 동안에 벌어지나? 혹시 그럼 나 사는 동안에는 안 벌어져도 내가 나눈 애들 어떻게 살지? 지금 10살밖에 안 되네? 얘가 30살 됐을 때는 그렇게 험한 세상에서 살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습니다. 질문 던져봤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러다가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로봇가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질문이 틀리지 않아요. 맞는 질문이에요. 되게 잘하신 질문이에요. 그런 일 벌어지니까요. 그렇다면 이 인간의 문명의 속도를 늦추면 안 돼요? 우리가 꼭 왜 우리를 스스로 당하게 하는 그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더 이상 문명이 발전 안 하면 되잖아요. 연구 그만하면 되잖아요. AI 안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얘기도 해봤음직합니다. 그러나 저녁 자리에 가서 6명이 함께 모여 있는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봤자 누군가 질문은 할 수 있으나 그 와중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누가 답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답할 수 있어요. 여기 이 책에서 등장하는 8명의 석학들은 정확한 답은 내릴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유발 하라리에게는 정말 전 인류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잘 알고 계시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근데 정말 천재예요. 깜짝 놀랐어요. 76년생이니까요. 이 젊은 사람이 역사, 경제, 문화, 기술 많은 것들을 꿰뚫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일 먼저 유발 하라리가 이 책에 등장합니다. 가서 물어봤어요. 과연 인류는 30년 후에 어떻게 살게 될까요? 어떤 문명에서 살게 될까요? 어떤 일을 하고 살게 될까요? 우리의 생활 형태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정말 거대한 질문이죠. 라고 물었더니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대답인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심지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권자나 정치가나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정보가 지나치게 많은 것이지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 없으니 미래에 추구할 목표나 가치를 결정할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없죠. 솔직히 이런 일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생활 방식이나 사회 기본 구조가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어느 정도 과거에는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0년 후에 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아예 모릅니다.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연장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이나 보험은 설계 자체가 불가능해지지요. 걱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적어도 수명이 10년은 남았구나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변화라고 하는 그 가장 극적인 변화의 시점을 언제로 보냐? 2050년으로 보니까 제가 2050년 하면서 내가 따져봤거든요. 2050년이 되면 제가 몇 살이 되냐 하면요. 85세 정도 되겠네요. 근데 내가 85세 되는 건 괜찮아요. 뭐 어떤 변화가 와도 나는 다 살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제가 석학들한테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과연 인류는 손을 놓고 있어야 되나? 과연 뭐 그 전 세계에서 그 되게 중요한 어떤 장소에서 뭐 미국 실리콘밸리건 뭐 영국 런던의 어느 곳이건 과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인류 문명을 막 끌어나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일반인들은 그럼 넋놓고 있어야 되나? 뭐 할 게 없을까라고 유발 하라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발 하라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나라는 존재는 사회와 무관해지고 있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변화에서 소외되고 과학기술만 극적인 발전을 거듭해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시죠?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빨리 변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방식도 변하고 일자리도 변하고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되게 불안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일반인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물었더니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해답에 앞서 유발 하라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한 줄이 있습니다. 이거 꼭 여러분 외우고 다니십시오. 세계는 하나입니다. 현실도 하나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전 세계의 변화가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계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실도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 자신도 앞으로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학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겠다.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계속 제시를 해나가겠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뭘 해야 될까? 라고 얘기했더니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하나가 무용계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책을 읽은 제가. 무용계급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세계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일자리를 놓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자리가 있다. 그러면 세상이 천천히 변할 때는요. 천천히 변할 때는 이렇게 이만큼이 우리의 일자리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학기술도 잘 알고 막 이렇게 앞서 나가는 되게 앞서 나가는 사람도 먹고 살고요. 그 중간쯤 앞서 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그와는 좀 무관하다 할지라도 그냥 이쪽 세상은 잘 몰라. 그런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휙 하고 요즘처럼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과학기술 발전이 휙 빨라지는 세상에는 어떠냐 하면은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돼 일로 옮겨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게 바로 뭐냐? 무용계급을 얘기합니다. 무용계급이 뭐예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라는 자원이 무용계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무용계급이 되지 않나 신경 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명이 그래도 10년 이상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읽고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무용계급이 되면 큰일 나니까요. 살아있는 내내.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배우셔야 된다. 계속 공부해야 된다. 계속 그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된다. 다시 한번 유발 하라리가 이야기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여러분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계는 하나다. 그리고 현실은 하나다. 그 하나를 모르고 있으면 현실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누구에게 물었냐? 린다 그랜트에게 물었는데 린다 그랜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런던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인재론, 조직론,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은 100세 인생, 일의 미래, 주로 사람과 일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계시는 여자 교수님입니다. 오노 가스모토는 린다 그랜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시겠지만 일본은 정말 빠르게 노령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우리가 100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준비하고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될까요? 근데 100세를 사는 건 맞습니까?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인생을 교육, 일, 은퇴라는 3단계로 설계하는 기존의 발상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풀타임 근무나 정년퇴직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더욱 세분화된 인생 단계에 따라서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자산이 필요합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대에는 은퇴 후를 대비해서 금융자산을 축적하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 재산을 모으기보다 지금보다 오래오래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해두어야 됩니다. 그 자산이란 바로 생산자산, 활력자산, 그리고 변형자산으로 구성되는 무형자산입니다. 100세 시대는 중요한 게 금융자산이 아니고 뭐라고요? 무형자산이 필요하대요.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무형자산의 큰 줄기 중 하나로 평생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즉 변형자산을 최고로 뽑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나 변화를 돕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변형자산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산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가 시간을 오락이 아니라 재창조에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가는 은퇴 후가 아니라 삶의 모든 단계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학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유튜브에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 대학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다가 김미경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단지 유튜브를 보면서 세상 어떻게 변하는 거야? 나는 뭐하고 살아야 되지? 이게 아니라 유튜브, 나 유튜브 대학생이야. 이런 어떤 자신에게 이렇게 인증을 해주라는 거였거든요. 제가 인증을 딱 해준 후, 북드라마도 보고, 드립앤머니도 보고, 다 보신 후, 김미경 캠퍼스에 가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공부하려면 트립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미경 TV 안에 유튜브 대학이라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평생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어때요? 변형할 수 없어요. 린다 그레튼이 얘기하잖아요. 변형자산이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여러분 여기 김미경 캠퍼스 들어오고 김미경 TV 보고 이 북드라마 저랑 벌써 벌써 여러분 20번 넘게 따라오고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변형자산 이미 딱 등록한 거예요. 박수! 완전 축하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나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 더군다나 김미경 캠퍼스에 가입하시고 가입한 후에 거기서 거의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가면서 서로 숙제 검사해주고 또 숙제 잘해갖고 막 위너 세션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초대돼서 와서 막 위너잖아요. 몇십 명 같이 세미나도 하고 같이 책 읽고 공부한 사람들 얼굴 보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장학금 드리면 그것도 해외여행 가서 자기를 막 어때요? 자기를 독려하고 제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100세까지 배우는 데는요 유튜브 대학이 최고입니다. 대학을 가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다시 어딘가 찾아가기는 돈도 비싸고. 내가 만약에 린다 그레튼이랑 인터뷰했으면 막 죽이 맞아서 둘이서 막 난리가 났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공부 꾸준히 쭉 해나가시면 변형 자산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린다 그레튼은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서 깜짝 놀라서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100세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 팁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
100세 시대에는 맞벌이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라고 딱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상적인 삶의 방식은요. 부부가 둘 다 일을 하면 맞벌이입니다. 100세 시대에는 말이죠. 한쪽이 돈 버는 일을 생계를 유지하면 다른 한쪽이 다음 단계를 향해서 재창조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다, 두 사람 다 일이 있어야 다단계의 삶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27년 동안 강의하면서 직장에 다니는 남자들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인터뷰도 많이 했겠어요. 자, 30년간 내 생계를 위해서 죽어라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30년 후에 은퇴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다닌다고 다음을 알 수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일 하는데 그 남자의 100의 에너지를 다 쓴 거예요. 50만 쓰고 50은 은퇴일을 위해서 뭐가 준비를 해? 여러분, 회사가 그렇게 놔두지도 않아요. 시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에너지를 여기다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면 나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린다 그랜드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30년간 생계를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동안 그러면 한 사람은 또 뭐 해야 되느냐. 아이 키우면서 창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다음 30년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 은퇴하고 오면은 여보 내가 다 생각하는 거 있어. 이쪽으로 옮겨와. 이쪽으로 오면 돼. 그러고 이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새로운 두 번째 사업을.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라고 일하고 이제 은퇴하고 들어왔더니 야, 나 뭐 해야 되나? 그래. 당신이 생각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은. 야, 넌 그 생각 안 해놨어? 나 몰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100살까지. 이러면 뭐라 그래. 이런 부부를 우리가 멘붕 부부라고 합니다. 잘못하면 60대에 멘붕 되는 거죠. 서로 탓하고 헐뜯고 당신이 생각해야지 뭐 하고 있었냐. 그래서 여러분 100세 시대에 멘붕 부부가 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열심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 현실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나는 뭘 준비한다? 나는 미래를 재창조하는 준비를 해서 이게 서로 같이 시너지가 나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주민번호 네. 내면 쫙 나옵니다. 심지어 잊고 까먹고 있었던 돈들도 나오고. 그래, 네, 나 엄청 많을 것 같아. 나 지금 옛날에 어떤 증권회사에 누가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계좌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코로나 이후에 정말 사람들이 그전에도 그랬지만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돈의 문제가 이전보다 심플하지 않고 되게 복잡해졌다는 뜻이에요. 공부하지 않고 모르면 돈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여러분과 돈과 좀 친해지시고 돈의 속성을 아시고 나에게 맞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더 여러분에게 잘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려면 또 제가 돈은 잘 몰라요. 저는 돈 버는 건 잘 아는데 뭐랄까 돈을 관리하고 돈을 불리고 이런 건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서 그걸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제가 없거든요. 근데 약간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 전문가를 모시고 투자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옆에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김재은 이사님 오셨습니다. CC제일은행 투자전략상품부 김재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금융계 오래 계셨어요? 1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증권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일하다가 9년 전에 은행에 와서 투자 전략 하다가 또 3년 전에는 펀드팀 맡고 있습니다. 야, 그럼 금융 완전히 금융통이시네. 제가 SCC은행 몇 년 차인지 아세요? 큰애가 지금 31살인데 우리 큰애가 4살 때인가? 그 계좌번호를 지금까지 계속 가장 쓰세요? 중고래은행으로 쓰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고객님 반갑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SC은행은 제가
지금도 애용하고 있는 은행인데 또 거기 이사님 오셨네요. 오늘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사실 요새 투자에 대해서 너무 정보가 넘쳐요. 맞습니다. 좋은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왜냐면 우리 채널이요 그 3060 여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 저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적금처럼 하고 싶어. 신경 쓰면서 막 뭐 사고 팔고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하고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돈을 대하는데 너무나 진보적으로 급진적으로 돈을 대하는 사람들이 밖에 너무 많아서 상처 있고 불안한 사람들이 우리 채널에 되게 많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근데 혹시 김사님 부자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각이 우리랑 비슷한 거죠? 그럼요. 일반인이랑. 네. 근데 예전에 어떤 아티클에서 봤는데 그 제목이 진짜 폐부를 찌르는 제목이었어요. 뭐요? 왜 모든 이코노미스트들은 가난한가? 그들은 맨날 경제를 얘기하고 맨날 돈을 얘기하고 그런 거에 대해 전망하고 많은 의견들을 내잖아요. 그렇지. 근데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연예인들도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은 흔하게 보는데 뭐 이코노미스트나 경제학자가 부자가 됐다는 그런 드라마틱한 얘기 선생님도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못 들어보셨는데 망했다는 얘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고 또 행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행하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맞아. 그죠? 그래서 그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투자가 뭔지도 모르고 왜 지금 투자를 시작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시대적인 이유도 있고요. 그동안 누적되어 온 이유도 있습니다. 이제 시대적인 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로나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꾸준히 몇 년 동안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 이런 얘기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 4월에 정말 실질적인 제로금리에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로금리에. 이 선생님이 27년 전에 제1은행을 거래하셨을 때 그때 금리가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뭐 장난 아니지. 거의 막 두 자릿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솔직히 아무도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안전하게 저금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2020년 지금은 다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가 예상치 못하게 확산이 되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고요. 50bp. 맞아요. 4월에 기억나시죠? 네네. 자고 일어났더니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그달 말에 한국은행도 드디어 1% 미만의 제로금리로 진입을 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키하고 똑같아서요. 경제도 이 사람이 잘하는 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어렸을 때는 키가 크고 몸이 잘하고 건강한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 친구에게. 그쵸? 근데 25, 30이 돼도 계속 키가 크고 아니죠. 몸이 크고 그러면 이거는 병이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지금은 내실을 다지고 균형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을 채우고 어떤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개발도상국 시기에는 6%, 10%, 15% 이런 고도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진국, 선진국으로 진입한 그런 시기에는 저성장이 정상이구나. 예, 저성장이면서 그 안에서 균형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딱 이해가 되네. 그래서 경제도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크는 것과 나는 저성장이 마찬가지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아니고 아니죠. 지금쯤 당연히 와야 될 현상이구나. 그래서 올해 투자와 관련해서 저변이 확대된 거는 본인이 인지하든 안 하든 이런 상황에 대한 변화를 의미 있게 인식하신 사람들의 행동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확하다. 자 그러면 이제는 정말 초저금리 시대에는 투자가 답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자가 10% 이럴 때는 투자는 어떤 욕심에서 비롯된 의사결정일 가능성이 되게 컸죠. 맞아, 그렇게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필연의 산물입니다. 범위를 넘는 거는 과욕이 되지만 그렇지.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욕심으로 치부돼서는 안 되는, 그런 2020년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케이 지금 김재현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과거가 투자가 과거처럼 투자가 욕심이 아니고
내 자산에 대해서 내가 네. 관리하는 거야. 관심을 그렇죠. 갖고 관리하는 네. 게 투자야. 네. 그러니까 너 이거 투자 나 안 해. 몰라. 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네.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있어요? 이게 뭐 내 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많잖아요. 정신 하나도 없어서. 그렇죠. 한 30, 40년 살다 보면 통장도 너무 많고 계좌도 너무 많고 정신이 없으니 네. 이것 좀 어떻게 뭐 깔끔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 사이트에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해주는 데가 있어요. 심지어 정보 이름도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예요. 근데 왜 이런 거 일반 너무 관심 정부번호는 알아? 네. 너도 몰랐지? 아, 저 이건 알았어요. 내가 너무 바빴나 봐요 그동안. 뭐 어떡하라고요? 나 이거 들어가서 해야지. 네. 금융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네. 거기 가면 보통 사실 내가 어느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막 바뀌고 맞아. 주민번호 네. 넣으면 쫙 나옵니다. 심지어 잊고 까먹고 있었던 돈들도 나와요. 그래 네, 나 엄청 많을 것 같아. 나 지금 옛날에 어떤 증권회사에 누가 투자를 해서 했는데 그게 무슨 계좌인지 모르겠어. 좋은 상품이면 그게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지금 그게 10만 원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투자해야 되겠다. 네. 이거 해야 되겠네. 나 진짜 아까 은행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카드 포인트, 네. 미환급 공과금 위환급 공과금 요것도 이게 있을 것 같아. 네. 아마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 연락다니냐고 그거 하나도 챙기지 못했던 걸 네. 금융 포털 사이트 파인에 들어가서 네. 금감원님 감사합니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다. 네. 이런 정보들은 사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힘들지 않게 정리하고 네. 얻으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무엇인가 하려면 첫 번째는 네. 당신의 금융 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서 네. 금감원과 친해져라. 네. 금융 포털 사이트 가보면은 네 옛날에 묵어 있던 네. 돈, 미환급 공과금 등등 내가 얼마나 금융에 대해서 내 돈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한번 깨닫고 그다음 체크리스트 2는 투자 성향을 좀 파악해 보라는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네. 사실 금융기관에서 고객들이 정말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장치들을 다 마련을 해놨어요. 네, 네. 이제 저희만 하더라도 예금이 아닌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은 우선적으로 투자 성향 분석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딴 얘기인데 투자 성향.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손자병법에 네. 굉장히 뭐 오래된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사람들이 게임 파트너인 본인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을 몰라서 지는 게 아니라 투자해서 몰라서. 지는 게 아니라 나를 몰라서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한된 투자자만 받는 어떤 상품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초기 투자 금액 이런 네. 것들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내가 가진 자산은 천만 원이야. 그러면 저 정보를 알아봤자 열심히 공부해봤자 저한테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일단 나에 대한 정보, 네. 내 자산에 대한 부분, 네. 그리고 내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돈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네. 이 돈을 사용할지에 대한 나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이런 투자들을 임할 때 사실 예, 어려움이 없이 할 수 있죠. 네, 체크리스트를 몇 개 한번 그러면 네. 선생님의 투자 성향 분석을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예. 네. 일단 저희가 고객들이 투자를 원하실 때 처음으로 여쭙는 네, 게 네, 네. 이런 자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주식을 투자하겠다, 주식형 펀드 예를 들어 네, 네, 네. 그러면 뭐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알고 네. 계세요? 이런 네. 투자 지식을 여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선생님이 대답하실 수 있는데 네. 투자 경험의 유무. 주식형 펀드를 그럼요. 투자해보셨습니까? 네, 했어요. 예, 네. 채권형 펀드도 해보셨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대체 투자는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몰라요. 아는 게 없네. 그러면 이제 아마 등급이 낮게 나올 가능성이 네, 있죠. 네. 왜냐하면 보호해줘야 되는 투자자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선생님 그 손실 어디까지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나 20%. 진짜요? 네. 고위험 투자 성향이십니다. 네? 고위험. 위험을 진짜 위험. 좋아하는. 네. 고위험. 20%가 위험한 거예요? 그럼요. 20%씩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뭘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별로 없어요. 나는 이게 나는 그게 아니고 고위험 투자자가 아니고 별 생각 없는 것 같아. 아니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네, 하고 네. 또 기대 수익 20% 네. 손실 감내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수익률은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요즘에 핫한 네. 미국의 성장주를 투자했다. 네. 예. 그럼 어느 정도 수익을 원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5년에 한 20%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억이 1억 네. 2천 되면 돼요. 5년 내에. 그러면 고위험 성향 아니신데?
그 아까 20% 손실은 네네. 얼마 기간 얘기하죠? 똑같은 5년? 5년 정도. 완전히 보수적인 투자자시네요. 그런 거예요? 완전 1년에 어. 4% 정도 손실 감내하실 수 있고 네. 나누면 그렇죠. 그리고 또 수익 역시 1년에 네. 4-5%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히 대신 예, 네. 쌓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제 투자 성향은 예. 내 미래에 예. 그 나의 서포트 정도만 되면 되지 예.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잘 벌 필요는 없어. 돈은 내가 벌게. 김미경이 벌 테니까 김미경이 예. 벌어놓은 돈 너는 내 직업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역할만 해. 그게 내 투자 성향이에요. 선생님의 투자 성향은 네. 롱텀의 은퇴 설계까지 맞아요. 반영된 난 투자 그건, 난 성향이세요. 정확히 완벽한. 그걸 예. 내가 원하는 거지. 내가 있는 돈, 네. 번 돈을 매달 매달 얼마씩 계속 넣을 테니까 예. 너는 내가 돈 버는 게 끝날 때쯤에 나를 예. 좀 그때 와서 날 도와. 예. 이게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는 투자 성향 분석과 관련해서 네. 본인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많은 고객들이 내가 네. 원하는 바, 나의 기대와 나의 상황이 이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느냐 여부 하고는 무관하게 두 개를 별개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 성향과 관련해서도 고객분들이 이제 항상 여쭐 때 뭐 남들은 뭘 투자했대는데 이건 어때요? 저 새로운 상품 나왔는데 저건 어때요? 이거는 수익률이 좋나요? 투자하기 좋은 상품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 그 많은 얘기들 앞에 여쭙는 게 가진 자산이 얼마나 되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수익이 얼마예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예요? 이런 거를 여쭙고 나면 굉장히 솔루션이 명확해지고 제한이 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짓수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니 저도 예.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재현 이사님이 물어봐서 나 처음으로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네. 나 한 번도 이 얘기 한 적 없어요. 예. 내가 어떤 투자를 원하는지 예. 뭐 요새 어디가 뭐 많이 오른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투자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나의 계획과 나의 상태를 반영한 투자 솔루션을 나에게 가져와야지 남들이 좋다는 거는 남들에게 좋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남들에게만. 예. 아, 이게 알아야 되는구나. 사실 음식이나 옷을 고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나 처음으로 한번 대답해봤네. 네. 나 진짜 아까 그 대답 처음 살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요. 처음 대답해봤어요. 그런 질문을 앞으로 투자를 경험하시게 될 때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그런 맥락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금감원 지시사항이라 공통이에요. 네. 금감원이 이런 것도 지시해요? 그럼요. 금감원은 좋은 일 하시네. 그럼요. 소비자 보호가 가장 그들의 관심이 그래.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성향은 네, 네. 사실 은행에 가서 이 PB를 만나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요즘에는 모바일 어플들 특히 이 언택트 시대에 엄청 발달을 네, 해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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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수준이나 이 편의성도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예, 뭐 꼭 저희 SC제일은행이 아니더라도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네. 예, 그런 모바일 어플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투자 성향을 간단히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말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쨌든 투자의 길로 들어섰어? 그럼 한 발을 들어설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하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써본다든지 네. 설계를 해본다든지 네.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이제 얘기해볼까요? 일단 투자 성향 네. 분석을 하고 나면 동양의학에서 체질을 파악하는 것과 똑같아요. 한의원 가시면 뭐 태양인이네요. 네. 뭐 소음인이네요. 이렇게 네. 이제 사상 체질을 분류한 다음에 그쵸. 맞는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김미경 고객님께는 안정적인 성향이시니 네. 이를테면 제 생각에는 아마 중립적인 네. 포트폴리오 중립적 네. 포트폴리오 아니면 약간 적극적 포트폴리오 네. 이런 네. 정도가 적합하실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해. 일은 엄청 적극적으로 최일선에서 뛰면서 이거는, 근데 그것도 이거는 보수적인 성향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제한들이 있어요. 채권이나 멀티에셋 네. 같은 네. 상대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강점이 있는 그런 자산들을 네. 주로 포트에 담습니다. 이거 다 근데 SC제일은행 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은행이 제안하는 네. 투자 포트폴리오고 저희의 이제 논리와
정보가 저희의 노하우로 제안을 하는 거지만 사실 많은 금융기관들의 자산관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좀 더 전문적인 어드바이스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은행에는 웰스 어드바이저라고 이런 거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언해 주시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PB와 같이 선생님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말씀하신 SJ은행에서 하는 고객들에게 주는 솔루션은 대부분 다 그런 식의 간접 투자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전문가를 때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접하시는 일상의 고객들은 금융기관 종사자인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그리고 금융기관 종사자의 경우에도 이제 저같이 이런 제한된 이런 일을 하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을 다 아는 거 아니고 거기도 그냥 직장인인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산 관리는 돈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직접 맡기고 관리를 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증권회사보다는 은행이 편하고 은행이 친해요. 익숙하죠. 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모바일 환경이 워낙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사실 정말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냥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다 투자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특히 만약 선생님께서 투자 성향 분석까지 완료를 하셨다. 네.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의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제안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딱 들어가면.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적립식 스타일로 매달 목돈을 만드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죠. 매달 그 정액을 빠져나가게 하면서 투자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렇구나. 투자는 사실 생각보다 시작을 하면 되게 별거 아닌 거거든요. 맞아. 근데 그 하기까지 그렇게 찝찝해. 그거 잘 안 돼. 근데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제 다시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시대. 그리고 코로나가 가속화시킨 이 저금리 시대에 내 자산을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지켜줄 케어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투자예요. 2020년 지금 이 하반기 저물어가고 2021년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시기에 투자에 용기 있는 첫걸음을 내딛기를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살면서 또 여자로서 살면서 살아보니 20, 30년 살아보니 돈 모으는 방법은 모르고 내가 너무 몰랐어. 불안해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이쯤에 그래도 이 커리어가 그쪽이시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적금에서 투자로 넘어갈 수 있는 마인드를 딱 잡아주는데 적절한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우리 이 구독자분들이 망설였던 분들이 오케이 투자야 이제 이렇게 딱 마음만 먹어도 이 영상을 본 모든 가치를 또 여기 나와주신 가치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것 같고요. 이 똑똑한 우리 SJ은행의 김재현 이사님 그렇게 모아놓은 모든 지식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쉽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도 작년보다는 어쨌든 성장률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부동산을 묘사하자면 올해는 좀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들 주식으로 다 돈을 벌 때 나도 쫓아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 벼락거지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면 10억을 양도차익으로 번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신 분들은 10억을 벌어서 한 8억을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하세요.